나도 돼, 나도 돼, 나도 돼. 케이틀린, 케이틀린. 케이틀린? 케이틀린. 아! 옆에?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끝났다. 핵심인데. 미드 깨야 돼, 미드 깨야 돼. 무조건 깨야 돼. 야, 나도 쏜다, 볼까? 야,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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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포탑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 일단. 어, 야, 잘 봐, 잘 봐, 잘 봐. 야야야야 어떻게 해야 돼요? 야야 큐큐 맞추고 가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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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죽고 죽고 전멸로 빠져 전멸 빠져 오케이 오케이 이러면 하나 잡아 하나 잡아 자 오케이 야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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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렉이 걸려 버려 어? 이거 버리라고? 가 그래봐 넌 그래봐 넌 나 알았어 야 갔으면 너 기근한테 죽었어 야 볼까 버려 볼까 다 먹어야 돼 이거. 학성으로 렉이 한 번씩 잡았어. 아래. 아 렉 이거 핑계 아닌가요? 알게. 어 핑계. 핑계긴 안 돼. 생각보다. 야 2,800원. 2,800원. 800원이. 아 2,800원이지. 빼서 다른 거 있는 것보다 빼서. 잘했어. 2등. 지시가 내려지면 이해를 해야 돼. 어쨌든 야 믿음 해야지. 아 유령 먹어 유령 먹어. 깨를 만져. 큐 아래 오우 좋아요 맛이 안 좋게 있어요 먹고 집가 어? 야 미인 같잖아? 아니야 어 밀어 아니 밀어야지 이건 당연히 밀어 미린 척 하다가 저 보면은 해 그러면 손에 없어 지령자랑 아바타가 바뀐 느낌인데? 확실하게 지령을 내려줘요 오케이 야 도망가 됐어 야 애니 땄어 팀이 집까지 말고 집 가야 돼. 너 돈 너무 많아. 어디로? 키만하게 나왔으니까 이제 그냥 딸치겠죠? 야 와드 하나 없어졌잖아. 뭐 어때? 행동이 하나 잃어버렸어. 아 케이틀린 좀 막으러 와야 되는데. 야 이거 보 계속 가. 야 이거 일대일. 큐 점화. 큐 점화. 이거 리븐 솔킬 인정. 나 가면 안 돼. 오, 나 체리야. 오케이. 도망가. 그냥 뒤에서 살다가 살피면 되지. 나쁜데? 야, 도망가. 오케이. 살피. 도망가. 야, 너 도로로 돌아가면 안 돼. 어? 오케이. 어, 없어요. 야, 이거 살피 마무리. 마무리. 큐. 큐. 어, 야, 너 진짜. 오 마무리 좋아요 야 방금 멋졌어요? 리시? 잘 마무리 멋지진 않아도 마무리 잘했다 집가 야 후생 찍지 말고 그냥 집 가라고 아 왜 라이징 봐야지 집가 집 아 이거만 먹고 아 지시를 이해를 해줘야 돼 인팩트를 네. 그냥 저거에 더 먹어서 라이사 아바타라 아바타가 기가 세네. 아바타가. 아바타 고장났네. 여기 바텀 밀면 돼. 가야 될 것 같아. 벚꽃 밀어. 지금 예상 못할 타이밍이라서 케이틀린 딸 수 있어. 케이틀린 솔킬? 눈오네. 지금 예상 못할 타이밍이야. 너 못 봤어. 애들이. 자 전멸도 있고. 늑대. 이거 케이틀린 솔킬? 아이고 너. 야야야가가가가가가가가. 야 조심해서. 하나 빠졌어. 하나 솔킬. 이 두 번째. 아 안돼. 야 블루 빼먹어 플랜시 R을 했으면 됐잖아 이거 전력감이 있어가지고 잡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도망가 아 죽었다 어? 야 잘 잡아 뭔가? 예상치 못했던 것 같은데 밑으로 안 도망가 아 RM 스킬 할 거야 이거 캐릭터를 잡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솔직히 잡을 수 있었어요 있어 플랜시 있었잖아 플랜시 있었어 얘 왜 잡아 전멸 있었는데 못 잡았어요 전멸 아끼려고 하다가 야 이거 왔어? 사? 너 사 아 전멸 아끼려고 하다가 아 이거 근데 아 못 맞겠다 가고 있으면 찍어 가고 있으면 찍어 가고 있으면 찍어 몇 명 자고 있어 6명 들어왔어요 오케이 바로 뺏겼고 왜 잘하면 안 들어가 아 너무 빨리 들어가 못 빠져 내가 쫓아가서 구경해 도망가는 거 쫓아가서 구경해 아니 잡어 2 아야야 왜야 아 야, 너 가면 안 되는데?
2! N으로 N으로 아 드디어 N은 플래시 2!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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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먹고 사는 건데 야 씨앗하고 업그레 아 바구 플레이 어땠어요? 바구 플레이 배드 배드 뱅기 어떻게 잘 보고 있어요?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많은 걸 배우고 있죠? 미드 최강 미드리신 최강 임팩트님한테 아 지금 적 라이너 그 두 번씩 잡는 거 어느 정도 이행을 해주고 있어요. 탑 두 번 잡았고 정글 두 번 미드 한 번 언딜 한 번 서포트 한 번 잡았습니다. 아 그럼 도구를 잡았 네. 근데 솔로킥 그 케이틀린 못 잡았고요. 인색킥 안 나왔어요. 일단 솔로킥 이번 잡았잖아요. 케이틀린 아니 케이틀린 솔로킥이라고? 케이틀린 아까 전에서 솔박이 나왔었는데 다시 한번 가야지. 근데 지금도 기회 있으면 잡을 수 있겠죠? 네. 페이커 많이 가도 잡아줄게. 근데 걔 빠졌어. 잡아. 야 걔 잡아. 걔 리븐 잡아. 리븐 잡아. 리븐 잡아. 발차기로 먹어. 아 날아가면 안 돼. 날아가면 안 돼. 안 돼. 날아갔어요. 약간 이상한 게 잘못한 것 같은데? 아. 헤드폰이 진지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 아예 그 나스테도 있는데 우정이 나갔었습니다. 아를 아들이 당했습니다. 지금 페이크의 지지도 맞았나요? 네 맞았어요. 아 맞았어요. 다운이 맞았다고? 요시야 탑에 있는데? 맞아. 쟤네들도 먹게 먹는. 아니 쟤를 바로 먹고잖아. 아덴 하는 거 아덴 다 아닌 거. 여러분들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애를 가다 보면 이렇게 다투는 거예요? 아덴 하면 이제 좀 아쉽네요. 아쉽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너가 뭔가 해줘야 돼. 뭔가 해줘야 된답니다. 이진이 뭔가 해야지 이거. 이진이 해야 돼요. 야 어떻게 해요 여기서 밀어 탑 빼고 떡을 쓰고 밀어 탑 빼고 탑 빼고 케이틀린이 리신을 잘 피해다니고 있어. 케이틀린이 가운데 밑에 있을 것 같은데. 오! 야, 도망가. 도망가야 돼. 웨이스! 도망가. 오! 어떻게 어떻게 해? 야, 빨리 발차기 해. 와드 W 해야 돼. 빨리. 안 쫓아와. 와드 W. 야, 걸러. 야, 이거. 어떻게 해? 야, 이거. 왼쪽으로 가, 왼쪽.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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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표정이 지금 매우 정신없다고요. 사장님 미션 기억하세요? 네. 인내키기요. 그래서 페이트를 놀라는데 또 솔로킬을 해야 되나? 그니까 아니 여기 방금 혼자 오고 있었잖아. 또 놀라 했는데 나서스가 좀 위험해. 야 뭐 2100원까지 모아. 그래서 뭐 사러? 라비 사. 라 2300원 아니야? 그럼 팔고 검을 팔아. 맞다 타이. 야 그거 가지마 척 너랑 위치 비슷해. 알았어. 가지마 버려 씨유. 버려 까마귀. 버려 바로는 어미고. 됐어 도망가. 이거 마이 가야돼? 야 마이가 바로 어미인데? 마이가 어차피 못 막지. 이거 리신이 잘했으면 이길 수 있는 거죠? 네, 예, 예. 어? 어? 아니야, 라이사와. 네. 민병대니까 빨리 가. 누나 방패 팔았어요. 누가 방패 팔래? 아, 누가 방패를 팔래? 팩트. 아니, 뭐. 빨리 가. 하고 있어, 이거 빨리. 아, 잠깐만, 지쳤어. 아. 자, 어떻게 돼, 이렇게. 어, 척 안 먹는다. 안 먹는다. 먹었어? 안 먹었어.
것 같은데 가면 안 되잖아. 가면 안 돼. 가면 안 돼. 먹었다 먹었다. 잡고 어떻게 해야 되죠? 좀 이렇게 한다. 어디로 가야 돼? 좀 얘다가 지금 한타야 돼. 미드 썸. 저 일단 야 바텀 못 밀 것 같은데? 레드 먹어 레드 먹어 레드. 레드 먹고 미니언 아직 보니까 잘만 나올 것 같아. 먹고 쿨. 다급한데요 지금? 빨리 결단을 내려야 될 것 같아. 캐드는 진짜 캐드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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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제대로 아 보면은. 지시가 아닌 것도 많아가지고 아 음파가 근데 왜 이렇게 안 맞았어요? 맞은 게 더 많죠 당연히. 맞은 게 더 많았어요? 네 미니언이 좀 많이 맞았죠. 미니언이 좀 많이 맞았어. 네 이렇게 해서 임팩트 선수의 경기를 지켜봤습니다. 뭐 우리가 하는 경기가 그냥 하는 경기가 아니라 또 미션 수행을 해야 되는 경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3렙 돌키라는 거 미션에 있었는데 하지 못했던 이유는? 일단 리븐님이 일단 방어적으로 해가지고 네. 일단 잡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들기는 했는데 잡기는 무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타워 끼고 사실 들어가기 좀 힘들었었어요. 네 당연히 다이브하면 죽죠 제가. 그렇죠.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페이커였으면 그래도. 아 근데 그거는 좀 그거는 조금 힘들다? 네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3레 그 솔키라는 거는 미션 이제 실패를 했고 그리고 원딜을 이제 솔킬 할 수 있는 각이 중간중간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좀 제가 플래시를 좀 아끼려고 하다가 네. 네, 놓친 게 한 번 있었고요. 그게 좀 아쉬웠어요. 그거 플래시 그냥 썼으면 잡았긴 했는데 왜 아꼈어요? 저 죽을 거 죽을 일단 살아야 됐다? 그 상황에서 페이커였더라면? 죽였겠죠 일단. 저였으면은 진짜 그거 잡았으면 그때 좀 분위기가 달라졌을 텐데 저였으면 잡았을 것 같아요. 페이커였으면 100% 잡았습니까? 100% 아니고 99% 정도. 99%? 야 이건 99%도 100%가 다른 거 아니에요? 근데 케이틀린도 아마 그때 풀스피리라서 네. 쓸 필요가 없다 생각했거든요. 걔가 그쵸? 반응만 잘하면 네. 무조건 사는 거니까 서로 낭비할 필요가 없고 그렇지 리신은 않았어요. 네 리신 풀이 저는 제가 있다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좀 너무 아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실패. 근데 하나 성공하죠. 한 22분 40초 때였나요? 미드 솔킬이에요. 미드 솔킬 여기서는 미션 성공을 했습니다. 그때는 일단 제가 잘한 느낌보다는 일단 그 리브님이 좀 무리한 것도 있고 궁을 너무 늦게 키셨어요. 이게 궁포인지는 몰라도 일단 늦게 키신 게 좀 있고 그 3타 때 마지막 때 그때 점프하는 상태인데 킥을 맞아버려가지고 그게 캔슬되면서 뒤로 에어본이 돼가지고 그렇죠. 그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때도 네. 그거 아니어도 죽었긴 했는데 그건 그래요. 네. 근데 너무 궁을 늦게 큰 게 일단 가장 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 어땠어요? 플레이가? 임팩트의 플레이 그때는 멋졌다? 네. 그때 저의 지시가 완벽했죠. 이! Q! R! Q! 저마! 저마! Q! R! Q! 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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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솔킬! 아, 그냥 이긴다니까. 아! 페이커의 지시가 완벽해서 잡을 수 있었다? 싸우면 무조건 이긴다라고 그때 말했었거든요. 그때 페이커 선수가 싸우지 말라 그랬으면 안 싸웠겠죠? 네네. 그랬으면 안 싸우다가 갱와서 죽었겠죠? 그렇죠. 이거는 아니 결국에... 근데 그건 네 명이 이미 와가지고 상관없었어요. 저희 팀이 아 싸우지 말라 그래도 싸울 생각이 있었어요? 저는 뭐 싸워야죠 일단. 근데 확신은 없었는데 상하기 역시 잘한 것 같아요. 네, 그때 막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물어봤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는 하나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원딜 인쇄킥이 근데 이게 애매한 킥이 돼버렸죠. 네, 이게
중간에는 좀 그렇다 치고 마지막에는 좀 나올 법 했는데 안 됐죠. 아 근데 캐릭터링이 솔직히 김호흡인 줄 몰랐죠. 갑자기 제가 와드 더블 했던 말이에요. 그리고 플래시 킥을 했으면 인생킥이 될 거잖아요. 그쵸. 근데 갑자기 제 쪽 앞쪽으로 와가지고 저는 솔직히 플래시 킥 할 수가 없잖아요. 당황했어요? 쫄았어요. 저걸 반대로 킥하면 어차피 못 잡아요. 네. 그러면 적지 아 저희 쪽으로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넣는데 나서스가 너무 커가지고 저도 네. 머리 깨졌어요. 케이틀린 머리 대신에 아군들의 머리가 다 깨졌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페이크로라면 할 수 있었을까요? 좋았으면 일단 우물에 들어가서 와드를 대량 구입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따라가는 거에 맞춰서 움직여서 킥을 했겠다. 아니요. 아, 그런 게 아니고. 언제 봤어요? 본진에서 와드를 가지고 놀이를 한 거죠. 네. 놀이를 오모 팀원들을 위해서 멘탈 관리를 위해서. 근데 그때 그거 이미 큐도 마친 건데. 근데 그때 사실 케이틀린을 잡기가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도 어렵다. 네, 좀 어렵다. 아 잡더라도 죽고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제 페이커가 네. 못했다라고 설명해 주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 전나인 두 번씩 킬 가져오는 거 실패. 네. 킬 따는 거 이거는 그, 완벽히 실패를 했어요. 누구 못 잡았죠? 다 못 잡긴 했는데 대부분 못 잡았어요. 뭐. 이거는 어째서 실패를 했을까요? 일단 9킬이에요. 근데 미션을 실패. 아니 킬이 9킬이면요 모든 라인 10킬인데 안 되잖아요 일단. 그쵸? 조건 자체가. 그쵸? 그리고 모든 한 라인을 2킬씩 딴다는 게 그렇죠. 엄청 힘들어요. 일단 네. 나서스가 그따구로 컸는데 그따구로 컸는데 참으세요. 1대 일단 못 잡는데. 아니 1대 해보니까 제 나서스 핀이 아 뭐지 10% 까이면 저 50% 까이는 거예요. 네. 솔직히 들기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한타 때도 3인분씩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나서스 님이. 페이커 선수는 이런 상황에서도 미션 수행 할 수 있었을 것 같았어요? 전날에 두 번씩 가져오는 거 킬? 저 같았으면 승리를 포기하고 미션을 얻었을 것 같아요. 아 이런 정신이 필요해요. 승리를 포기하고 미션을 가져온다. 근데 나서스 때문에 힘들 것 같긴 한데 나서스 때문에 힘들 것 같았다. 자 어쨌든 그래서 미션 하나 성공하고 다섯 개 이제 실패를 했습니다. 뭐 이 경기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한 건 이제 옆에 또 사진이 걸려 있는데 칭찬 스티커를 붙여줘야 되는데 칭찬 개수에 따라서 네. 뭐 본인이 만약에 임팩트 선수가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스티커 좀 많이 붙여주시고 네. 아 이런 건 좀 잘했는데 역시나 좀 못했다라는 판단이 드시면 스티커를 많이 안 붙여주셔도 되고요. 지금 이제 네 임팩트 선수의 사진 얼굴 위에다가 예, 스티커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원하는 곳에 붙이면 되죠. 네, 원하는데 아무데나. 일단 많이 잘했으면 일단 어느 정도 못하진 않았으니까 오버데스 안 했으니까. 오버데스는 안 했으니까 하나 주고 붙여줬고요. 그리고 네. 또 그리고 잘하고 또 뭐가 있었을까요? 미션 깨고. 그리고 또 못하진 않았으니까 하나 드리겠습니다. 못하진 않았으니까 두 개. 두 개. 입을 열지 말아라. 이게 딱 두 개 붙여줬어요. 예, 네. 만족해요? 만족은 못하는데 솔직히 네. 그래도 몇 개 예상했는데? 세 개? 그래도? 세 개? 네. 근데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이번 판. 어쩔 수 없었죠. 네. 너무 아쉬워요. 네. 나서스가 너무 잘 커서? 아니 그것도 있긴 한데 그게 제가 판단이 좀만 더 잘했으면 미션은 한두 개는 더 성공했을 것 같아요. 네. 다음에는 기회가 또 있으니까 미션에 또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마련해보고. 그러니까 경기 이기는 것도 사실 중요하긴 한데 네, 솔킬 본능인 것 같아요. 미션 성공하는 게 또 중요하니까 네. 이렇게 해서 어쨌든 경기를 뭐 정리를 하자면 사실 잘했어요. 잘했는데 미션을 수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거고 탑라인은 상대 탑라인의 나서스가 너무 잘 컸던 거. 예. 그리고 임팩트 선수의 팀은 다 AD로 이제 구성이 됐었던 거. 이렇게 맞물리면서 경기를 패배를 했습니다. 네. 예, 이번 시간에는 이제 임팩트 선수가 아바타를 하는 시간을 가졌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임팩트 선수가 이번에는 미드를 섰으니까 페이커 선수가 탑에 서는 경기를 한번 가져볼까 해요. 네. 아무래도 한 번씩 바꿔가면서 해야 되니까. 제가 탑하면 제가 정말 탑을 잘해요? 원영이 미드보다는 더 잘할 것 같아요. 정말요? 네. 아 평소에 탑 좀 어스타고 그러시나요? 아니요. 그냥 제 나보면 가긴 하는데 네. 그래 잘한 편은 맞아요. 못한 잘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 임팩트 선수랑 1대1 대보 그랬어요? 네 예전에 한번 해봤는데 제가 몇 번 따게 됐고 지는데 이긴 적도 있었고 당연하죠. 와 그때 캐넨이 오피였어요. 네 이런 기대를 해봐야죠. 다음 시간에 페이커 선수의 이제 경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번 시간은 임팩트 선수의 경기를 관람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페이커 선수의 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손으로 인사하기.